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오늘은 렉산을 하차로 왔습니다. 원래 정식 명칭은 폴리카보네이트라고 그게 정식 명칭이고 렉산은 포크레인이나 그 미원 이런 것처럼 브랜드예요. 아파트 같은데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보면은 계단 위에 많이 쓰여져 있죠. 그 자전거 거치대 같은데 있고 많이 보던 제품일 거예요. 짐은 몇 개 안 되죠. 이렇게 롤로 말아진 거 한 4개하고 평판처럼 쫙 펴져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뒤에 팔레트 하나 있고 별거 없어요 짐은요. 딱 봐도 벌써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는 짐이 제일 내리기 까다로울 것 같이 보이죠? 요런 거는 이렇게 돌려줘 버리면은 한 번에 두 개씩 또는 하나씩 그냥 구멍에 넣어서 하차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. 일단 무조건 머리 쓰는 건 나중에 머리 쓰고 내리기 쉬운 거부터 후다닥 내려버립니다. 요 이렇게 떠갖고 내려놓으면은 또 알아서 다들 또 손으로 세워버리니까요. 지게차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나머지 두 개도 이제 사람이 올라가서 돌려주면은 지게차 밟고 봐서 그냥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. 자 이제 내리기 쉬운 짐은 다 내렸어요.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. 길고도 힘없는 짐. 힘이 하나도 없어요. 지게발로 뜨면은 쭉 처지게 돼 있어요.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? 무슨 연체동물 마냥 지게발로 뜨면 양옆은 다 처지는 거죠. 길이만큼이요. 길이가 길수록 많이 많이 지게차를 들어줘야 되겠죠. 이게 무게가 아주 많이 무거운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한 장씩 내리면 충분히 내릴 수 있는 무게예요. 근데 길이가 길다 보니까 꽤 여러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걸 한 번에 지게차를 가운데서 떠주고 양쪽 옆에 사람들이 손으로 잡고선 따라오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이런 식으로 처지는 제품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철근이죠. 아주 가느다란 철근이 처지기 시작하면 꽤 많이 처지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거보다 이제 더 처지는 거죠. 그냥 뭐 한마디로 연체동물이에요. 들면은 다 완전히 처지는 거예요. 그래서 많이 들어줘야 돼요. 지게차를요. 그 내려놓을 때도 쉽지가 않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짐이에요. 철근 같은 거는 뭐 기스가 나거나 뭐 깨질 일은 없잖아요. 근데 얘는 이제 기스가 나도 안 되는 물건이고 잘못해서 깨져도 안 되는 물건이잖아요. 새하고 얘하고는 좀 이제 상극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나마 렉상 같은 경우는 방탄 기능이 어느 정도 있죠. 잘 깨지는 건 아니에요.
뭐 아크릴처럼 쉽게 깨지는 물건은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죠. 잘 깨지는 물건 아니라 해서 막 달아서는 안 되는 물건이죠. 기스는 잘 납니다, 이게 그래도. 물론 렉사는 이제 보호 필름으로 감싸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게팔이 새다 보니까 날카롭잖아요. 그럼 기스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이거 기스 나면 안 되는 거예요. 물론 쉽게 기스 나는 제품도 아니지만 지게팔을 밀고 들어가거나 내릴 때 강제로 빼게 되면은 기스가 날 수도 있겠죠. 항상 조심조심해야죠. 자, 일단 꽤 많이 들었는데도 양옆에 끄떡도 안 하죠. 들어도 들어도 계속 처지고 있는 거죠. 지금 센터가 오른쪽으로 약간 쏠려갖고 왼쪽으로도 많이 처지고 있어요. 그렇지. 일단 그쪽에 두 명이 붙고, 오른쪽에 한 명이 붙고, 아주 아주 높이 들어주지. 이거 뭐 3단계차 높이네요. 이제 화물차에서 내려왔으니 조금 내려준 다음에 사람들이 들기 좋게요. 이제 위치로 갑니다. 내려놓을 위치로. 자, 지금 바닥에도 그냥 놓으면 안 되고 박스 같은 거 깔고 놓잖아요. 그만큼 이제 기스에는 좀 취약하다는 얘기죠. 물론 뭐다 시공이 끝난 상태에서는 기스 날 일이 없지만 지금 이렇게 작업하다가 기스가 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시공하고 나서 가려지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는 노출되는 부분도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. 현재 저 앞으로 바짝 붙이려니까 자리가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약간 후진을 해서 대각선으로 약간 대각선으로 놔야 될것 같아요. 어쨌든 지게차인데 저 화물차 기사분까지 해갖고 총 사람 4명이 붙어서 이제 하차를 하는 거예요. 이게 뭐 너무 처져 버리니까 어쩔 수 없죠. 무겁진 않습니다, 이렇게. 근데 한 사람들이 한 번에 다들 수 있는 무게는 아니고 기껏 들어봤자 한장 정도 들겠죠. 자, 내릴 때도 이제 조심조심 내려주죠. 철근 같은 경우 이렇게 쳐졌을 때 양옆에 합판을 대주지 않습니까? 그 합판에 이제 밀려서 꺾이지 않게 내리는데 얘는 이제 사람들이 쫙 펴주면 돼요. 한쪽씩 펴줘갖고 놔버리면은 꺾이진 않았겠죠. 그리고 왼쪽에 이제 경계석이 걸려있어갖고 더 이상 왼쪽으로 밀려나가지 않으니까 이대로 내려주기만 하면 돼요. 오른쪽으로 이제 근데 혼자서 피기 힘들면은 두명 정도는 있어야 이게 펴질 것 같아요. 자, 이제 서서히 내려봅니다. 길지? 이렇게 내려보니까. 그 엄청 처지게 생겼죠? 딱 봐도요. 대충 저게 몇 메다나 될까요? 글쎄, 한 6메다는 넘어 보이죠? 7, 8메다 되지 않을까요? 꽤 기네요. 뺄때 그냥 빼면 된다는 거 보니까 그 아랫부분이 이제 기스나지 않는 부분인가 보죠. 자, 이번엔 간단한 파렛 하나만 내리면 끝입니다. 오늘도 이제 간단하게 작업이 끝났는데요. 저 렉산, 연체동물처럼 처지는 저 제품만 아니었으면 아주 더 간단한 거죠. 그거는 아까 좀 주의를 기울여서 내려야 돼요. 아까 그런 제품 이제 뜰 때도 문제지만 하차할 때
바닥에 내려놓을 때도 진짜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. 사람 힘이 없이는 그 내리기가 쉽지 않겠죠. 지게차는 가운데만 들고 처진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사람과 장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었습니다. 이제 그냥 놓고 빼게 되면은 이 렉산에 기스가 나니까 이번에는 그 팔레트 밑에 뭔가 고여줘야 돼요. 이제 보드블럭 갖다 고여줘갖고 발을 살살 빼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이제 또 무사히 하차했으니까 또 하루를 또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십시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